제가 볼 때는 세 가지로 보이는데 일단 하나는 말씀하신 일반 카페. 근데 이제 일반 카페를 하시면 베이커리를 같이 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좀 이렇게 빵을 한두 개, 뭐 케이크 조그마한 그런 거 말고 요즘에 뭐 변두리 같은 데 가면 빵 되게 많이 해갖고 여러 종류를 파는 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저는 좋아 보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애견 카페도 괜찮다고 해요. 그것도 하고 싶었던 게 우리 딸내 저희가 이제 강아지를 키우다가 강아지가 새끼를 낳아서 딸이랑 동생한테 다 분양을 보냈어요. 근데 우리 딸내도 사위가 그 애견 카페를 하고 싶어 하더라고.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 카페 하기 전에 또 거기에 자리가 하나가 났었는데 그 자리가 또 괜찮았어요. 애견 카페 식으로다가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을 해봤었거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저는 요식업. 아예 카페 말고 진짜 음식점. 고깃집 다 하고 싶었던 것 같아. 우리 딸내미 진짜 고깃집 하라고. 근데 엄마가 요리를 잘한다는데? 전에는 못했는데 이게 자꾸 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번에 또 그거 뭐지? 고추 다대기를 했는데 너무 맛있다는 거야. 그래서 엄마 이거 고깃집 하라고. 그래, 그래서 고깃집 괜찮아. 딸내미 친구도 이거를 좋아한다 그래서 갖다 줬더니 딸내미보다 걔네 엄마가 더 맛있다고 그거 그쵸. 다 먹고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냐고 또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손맛이라는 건 손의 기운이잖아요. 근데 엄마가 손맛이 좋아. 내가 봤을 때 손의 기운이 좋은 사람이라서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거 어떻게 보면 빵도 음식이잖아요. 이런 음식을 같이 파는 게 저는 좋아 보여요. 그리고 왜 내가 아까 그랬잖아. 돈이 보인다고. 원래는 돈을 되게 많이 벌어야 되는 사주인데 지금 이제 그러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엄마가 조금 숨 막히고 답답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밖에 자꾸 나가야 돼. 남들한테 나서셔야 돼요. 사장님 소리 들어야 되고 밑에 직원들한테 지시하셔야 되고 조금 그 남들한테 고개 숙이지 않는 거 있죠. 아쉬운 소리 안 하는 거. 본인은 원래 그렇게 살아야 돼. 신랑한테도 고개 안 숙여. 그리고 내가 볼 땐 본인이 기운으로 봐도 더 높아. 신랑보다. 본인 기운으로 떠받들어주고 있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 대주님 남편분이 되게 고마워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시네. 그러니까 술만 먹으면 그런 소리는 해요. 고마워, 사랑해 이 소리는 해. 그리고 이제 둘이만 있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다 나가 있으니까 둘이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많이 생각을 해주면서도 집에서는 손 하나 까딱을 안 하는 사람. 뭐해? 뭐 먹고 싶어? 알았어 내가 사갈게. 뭐 먹고 싶어? 그럼 주문해놔 내가 가지고 갈게 이런 식은 하는데 집에서 뭐 라면 끓여 먹는다든가 혼자서 그런 건 아예 안 해요. 그런 거 다 해줘야 돼. 조금 게으르긴 해요. 엄청 게으르. 그쵸. 근데 마음으로는 되게 많이 아껴 엄마를. 그래서 대준님 같은 경우는 뭐 사업을 하시니까 주변에 다른 여자가 들어와도 제가 볼 때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라고 해요. 그런 거는 있어요. 바람을 안 피는 게 아니라 못 피는 거라고 하시네. 노래방 같은 데 갔다 와도 거기서 놀았던 거 다 와서 얘기하거든요. 되게 정직하려고 노력을 또 많이 해요. 왜냐면 혹시나 오해할 수도 있잖아. 근데 오해는 안 해. 그냥 사업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가서 놀고 뭐 대접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직원들 분위기 맞춰주느냐고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는 터치는 안 해요. 근데 이제 아빠가 스스로 막 그런 생각을 한대요. 오해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막 자기가 먼저 다다다다 말을 해. 엄마는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이것도 얇아요. 엄청 얇아요? 엄청 얇아. 새 가슴이고 엄살쟁이고 오히려 그 아빠랑 엄마랑 놓고 보면 엄마가 그런 왜 장군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저희가 그런 기운이 더 많아요. 약간 사내 아이 같은 기운.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있어. 나는 같이 사업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하고 싶어. 하고 싶은데 선뜻 이렇게를 못 밀어줘 지금 이 사람도. 아니 어떤 사업 하시는데요? 침대요. 침대요? 침대. 그럼 매트리스를 파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거 제조. 매트리스 같은 거 제조? 근데 저는 같이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냥 이거는 그냥 메인으로 두고 아빠가 뭐 어쨌든 아빠가 지금 투자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식으로 같이 겸해서 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고 올해 같은 경우 올해 말고 내년에는 저는 충분히 사업장 여실 수 있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아빠도 생각을 많이 해. 본인 사업을 도와줄까 말까. 왜냐면 본인이 자꾸 밖으로 돌아다니니까. 근데 지금은 좀 덜 돌아다니는 거야. 원래 엄청 막 다녔죠. 주마다 나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한테 그거 이제 낚시 카페를 맡겨 놓으면서 혼자 다니고 나는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나는 그거에 더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지. 나도 같이 나가야 되는데 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나한테 시켜놓고 나만 여기다 박아놓고 자기는 나가서 노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았었거든요. 근데 또 같이 하시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아빠가 막 이렇게 나돌아다니고 하는 것도 많이 줄어드는 걸로 보여요. 근데 아직은 좀 갈팡질팡해요. 왜냐면 전에 사업이 잘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냥 고민을 하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아빠의 마음을 보면 그러니까 사업체를 차려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많아요. 근데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근데 저 대신에 지금 딸내미가 지금 그거를 하나를 차렸거든요. 미용샵을. 미용샵을. 그래서 아빠가 이제 얘가 지금 아직 자금적으로도 조금 모자라서 애기 아빠가 대줬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저 대신에 딸내미가 하고 있거든. 이제 다음 요번 주 일요일날 개업을 하거든요. 오픈해요? 잘 맞는다고 보여요. 괜찮아요. 여주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천에서. 이천에서. 어르신들은 괜찮다고는 하시는데 평수가 조금 아쉽다. 평수가 조금 작아. 근데 그거에는 딱 맞아요. 그 사이즈에. 그 건물에? 아니면은 위치도 제가 봤을 땐 그렇고 이제 주위에서 보면은 주위에서 보면 초등학교 앞이라서 이게 엄마들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동네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이러다 보면서 이렇게 가서 며칠 있어 봤는데 간간히 있어 봤는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참을 이렇게 보고 가더라고. 목이 되게 좋아요. 간판이랑 이름이랑 뭐 하는 곳인가 해서 이렇게는 보고는 가더라고요. 근데 그 뭐야 엄마도 내가 막 돈이 많다 그랬잖아요. 딸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평수는 괜찮은데 딸 사주에 비해 좀 작다고. 따님은 좀 크게 해야 되거든. 엄마처럼. 딸 사주에 비해 조금 작으니까 따님이 지금은 아닌데 시기가 조금 지나면 깝깝함을 느낄 수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사업 운영하는 거 보다가 딸이 잘 해내는 것 같으면 한 1, 2년 정도 뒤에는 조금 큰 곳으로 옮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직장생활 하다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돈을 여기다 쏟아붓지 마라. 네가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1년은 해봐라. 그리고 나서 네가 이게 경력이 되고 그러면 조금 더 큰 데를 가서 하더라도 지금 여기다 돈 쏟아붓지 마라. 있는 그대로 해서 웬만큼이면 해라. 지금 그런 입장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번주에 이제 개업을 하거든요. 며칠 날 개업하시는 거예요? 일요일 날. 내일 9일날. 모레네? 응, 그죠? 그 개업하시게 되면 고사 이런 거 지내지 말고. 하지 말라고? 돼지머리 올리고. 아니, 하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는 하면 오히려 더 안 좋아요. 저는 두 가지로 보이는데, 일단 첫 번째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일반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해도 효과가 없어. 그리고 두 번째는 오히려 만약에 하게 되면 그 터가 더 안 좋아져요. 왜 우리 그 잡귀라고 하잖아요. 저희 허주 잡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 방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자리가 되게 좋은 걸로 보이지만 고사를 잘못 지내면 완전히 깔아앉아요. 그럼 매출이 마이너스가 돼. 그래서 이런 거를 하실 때는 좀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돈이 조금 아까워도 나는 안 하는 게 좋아. 그럼 그냥 그거 갖다가 그냥 우리가 먹으면 되는 거네? 어차피 이렇게 지낸 거 아니니까. 지내지 않았으니까. 그 떡 같은 거 맞추신 거 아니야? 떡, 시루떡, 반말이랑 돼지머리랑, 그다음에 이제 북어, 고사. 그것도 놓지 마세요. 다 놓지 마요? 다. 그냥 오픈하면 식구들끼리 그냥 가볍게 그냥 식사, 맛있는 거 같이 그 안에서 드시고. 그냥 먹어도 되고? 그냥 뭐 음식 시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먹거나 아니면 따로 시간 내셔가지고 뭐 외식을 하시거나 그렇게 해서 끝내는 거지. 괜히 엉뚱하게 그런 거 지냈다가 딸 그 마이너스나. 그리고 딸 그 터 그 미용실 자리 있잖아요. 그거 놓고 이제 엄마가 다른 데 만약에 상담 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상담 혹시나 만약에 가게 되면 요거는 거기 가서 물어보지 말라고 하시네. 근데 그 옆에도 암이 있어요. 암자가. 있어요. 미용실 옆에요? 그 샵 옆에. 이거 반영구 그거 하거든요. 근데 그 옆에 그 건물 바로 옆에 그 암자가 조그맣게 하나가 있거든. 근데 그 집이랑 화장실을 같이 써요. 그 따님 미용실이랑 그 암자랑 화장실을 같이. 큰 탈이 나는 걸로 보여지진 않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조금 걱정하는 거는 따님이 그 여기 암자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기운을 조금 탈까 봐.
왜냐면 가까이 있다 보니까 기운이 조금 이렇게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게 조금 걱정이라고는 하시는데 또 한편으로 주시는 말씀은 엄마 기운이 강해가지고 본인 기운이 세잖아. 그래서 그걸로 좀 이렇게 막아내 주는 것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네. 그럼 가끔씩 갔다 와야 되겠네.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셔. 딸이 잘 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본인 덕이 많아요. 고맙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그렇죠. 그러면 원래 미용사를 하셨다가? 아니, 어린이집 교사 하다가 조금 이제 직업을 조금 바꿔보고 싶다고 해서 지금 이제 이거 교육 받고 막 실습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바로 차리신 거예요? 근데 따님이 그 왜 사람이다 보니까 돈을 잘 벌게 되면 자기는 사장님만 하고 싶어 하고 밑에 직원들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따님은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보다 자기가 직접 나서가지고 하셔야 되는 걸로 저는 보여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실력을 많이 쌓아야 되고 공부를 또 많이 하셔야겠죠. 그래서 내년에 다시 피부 공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따님이 장사가 잘 되면 내년에 조금 게을러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거만증이지. 그치. 약간 이렇게 기세등등해지는 거. 이렇게 막말로 막 우리 어깨 뽕 들어간다고 하잖아. 이거를 엄마가 잘 컨트롤을 해줘야 돼. 근데 얘는 제가 하는 이런 소리를 되게 싫어해요. 잔소리라고 해서 저희가 재혼이거든. 재혼한 딸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얘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은 얘도 이제 나이를 28까지 먹고 나니까 이제 좀 웬만하게 이제 엄마 성격도 이제 맞춰주고 나도 얘 성격을 맞춰주긴 하는데 아직까지도 잔소리 듣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요번에도 또 한번 싸웠거든. 근데 그렇게 싸운 게 아니라 나름 이제 자꾸 이거 가게를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 됐어 엄마 그래서 야 그래야지 엄마가 좀 입소문 좀 내주고 그래야지 그랬더니 엄마 안 내줘도 돼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서운한 거지 또. 그리고 얘도 이제 전화를 탁 끊고 그래서 연락이 없다가 요번에 이제 그 떡 맞히느냐고 이제 전화를 했지 그랬더니 또 금방 또 잊어버리고 응 알았어 내가 잘 모르니까 엄마가 해줘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뭐 가족끼리 모녀지간에는 이제 이렇게도 그냥 없어지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잔소리 하는 거 되게 싫어요 얘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님이 딸의 그런 모습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해를 하는데 그게 답답한 거지 나는. 그게 딸이 보면은 왜 딸이란 사람이 있으면 사람마다 다 영혼이 있잖아요. 근데 딸이란 사람도 그렇고 딸의 영혼도 그렇고 따님의 어르신들도 그렇고 좀 애 같은 성향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변덕을 좀 많이 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돈이 많이 생기면 게을러질 수도 있고. 근데 이걸 엄마가 컨트롤을 해줘야 돼. 해주는 건 해주는데 그 잔소리를 싫어한다니까. 애라서 그거에 그래. 맞춰서 얘기를 해주면 엄마는 내가 알아서 해. 자기 고집도 엄청 세. 엄청 세. 근데 그리고 얘도 조금 귀가 얇아서 엄마 아빠 말은 안 들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말은 잘 믿고 잘 듣는데 엄마 아빠 말은 안 들어. 그럼 여기 데리고 오라고 하시네. 귀가 얇고 다른 사람들 말을 잘 듣는다며. 그럼 여기 데리고 오라고. 아 그래요? 얘기를 해주게. 알겠어. 딸은 내가 봤을 때는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본인 고집 부리다가 가게 망해. 그거는 진짜 얘기를 해주셔야 돼. 그래서 엄마가 사업 수완이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본인도 촉이 되게 좋잖아. 그죠? 한번 딱 보면 딱 알잖아. 근데 딸은 조금 부족해 그런 게. 근데 저희는 이렇게 되게 막 잘 느끼시는 분들 있죠. 자기 지혜로 써먹으라고 해요. 제자가 아니니까 살아가는 데서 지혜로 써먹으면 되는데 엄마는 그거를 되게 잘 써먹는 것 같아. 근데 딸은 그런 게 조금 약해. 그러니까 약간 지멋대로 하려고 하는 것도 있죠. 엄마 말 아빠 말 안 듣고. 그죠. 그게 항상 답답해. 좀 들어서 좀 이것도 배웠으면 조금 네가 경력을 쌓은 다음에 해도 될 건데 그러니까 남들은 야 일단 땄으니까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바로 시작해. 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것만 믿고 이제 이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른이다 보니까 조금만 저거를 하면 이게 큰돈 들어가는 거면 들어가는 건데 그래도 없는 돈 자꾸 까먹는 것보다 낫잖아요. 훨씬 나아요. 원래는 따님이 2, 3년 정도 실력을 쌓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원래 되게 좋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막
주변에서 그쵸 얘기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추진을 한 걸로 나는 보여져.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망하는 걸로 보여지진 않아요. 어찌어찌 계속 돼. 계속 되는데 이게 뭔가 한번 대박이 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쵸. 이왕 사업을 하는 거면. 그쵸.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예 대박을 나게끔 만들고 싶으면 엄마가 개입을 조금 자꾸 해야 되는 걸로 보여. 데리고 올게요. 그러셔야 되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고사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지 마시고 그냥 뭐 주변 사람들이랑 양이 많으면 나눠 먹어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내년으로 놓고 보면 엄마도 그렇고 대준님도 그렇고 건강을 앞으로는 좀 잘 챙기라고 말씀을 하셔. 애기 아빠가 저녁만 되면 맨날 술을 한 병씩 먹고 자거든. 나는 그게 지금 스트레스예요. 근데 아빠가 술을 원래는 지금 끊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이 봤을 때는 끊는 제가 끊었어요. 제가. 아니 그러니까 둘 다 원래는 마시면 안 돼. 술을. 근데 아빠도 끊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봤을 때는 끊는 게 좀 힘들어 보인다고 해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막 이렇게 대짜로 막 들이붓는 건 아니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나 하시네.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서 먹는다고 하는데 나는 그거를 스트레스를 있으면 이제 전에 운동으로 풀으라 그래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운동을 갔다 오면 이제 의뢰에 그걸 한 잔씩 한 병씩 먹고 자는 거야. 근데 아버님이 술 되게 끊고 싶어 하는 걸로 나는 보여요. 옆에서 잔소리해서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 것도 있고 왜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주변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몸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술을 많이 먹으니까 뭐 어떻다더라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오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 번씩 나도 좀 줄일까? 끊을까? 생각을 하는 걸로 보여요. 근데 이제 지금 10월이잖아요. 근데 내년 초 정도 되면 아빠가 슬슬 안 먹으려고 할 것 같은데 일단 놔두라고 하셔. 그냥? 너무 잔소리하면 안 돼. 요 근래 며칠 전서부터는 밥 그러면 의뢰에 그냥 딱 차려다가 소주랑 안주랑 해서 이렇게 갖다가 줘요. 그냥 반주로. 반주로 다 먹는 거거든. 그러니까. 밥 먹을 때. 근데 그것도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스트레스 받는다는 말에 일을 하니까 나는 그냥 놀면서 그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그냥 맞춰주는 거지 지금은. 네, 어느 정도만 조금 이해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아빠가 이제 슬슬 멀리 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는 너무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 부분보다는 제가 봤을 땐 대준님이 사고수가 들어와 있는 걸로 보여요. 내년에 남편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몸을 좀 잘 챙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운전하시잖아요. 내년에는 운전하는 횟수를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고 해요. 운전 교통사고, 인사사고 나는 그런 걸로 보여. 그렇기 때문에 그 장거리 가시는 거 있죠. 멀리 가실 때 그럴 때는 좀 다른 사람한테 운전대를 넘긴다든지 아니면 엄마가 대신 운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보이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사업하라고 하셔. 하고 싶어. 그리고 또 하나만 우리 딸내미 또 하나 있는데 딸이 둘이에요? 딸 둘이 아들 하나인데 아들은 잘 사니까 괜찮은데 얘가 지금 오늘 출산을 했어요. 다다음 주가 돌이야. 근데 얘가 지금 직장을 되게 다니고 싶어 해요. 얘도 어린이집 다니다가 지금 출산해서 지금 애기 육아만 하고 있는데 빨리 애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그리고 이제 취업을 하고 싶은데 몇 살이에요? 지금 28. 첫째는? 첫째는 31. 아, 그럼 첫째가 미용실을 하는 아니, 거예요? 첫째는 아들이고 28이 제가 재가를 했다 그랬잖아. 재혼을 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둘이가 동갑이에요. 아, 동갑이에요? 28 동갑이고 미용하는 애는 10월 15일생이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얘는 3월 29일생이고 그래서 어디 가면 또 쌍둥이라고 해요. 닮았어 또 둘이. 그래서 지금 3월생이 지금 이제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일을 해도 될까 애기를 두고 조금 더 있다가 내년부터 한다고 그러더라고. 물론 이건 따님이 선택하신 거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말고 3-4년 뒤에 하시는 게 가장 좋아 보여요. 그럼 둘째는? 아 지금 애기 한 명 낳았으니까 둘째는 조금 나중에 나와야 되는 걸로 보이는데 엄마가 3년 더 있다가 저는 한 5년 정도 터울이 제일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순서가 일단 3-4년 애기 보고 그 다음에 취업을 하건
사업을 하건 조금 일하다가 그 다음에 둘째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둘째 같은 경우는 너무 성급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가지시는 게 지금 애가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몸이 아직 회복이 아직 덜 됐어. 조금 자기 말로는 우울증이고 엄마 나 너무 후회스러워 막 이런 소리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봤을 때는 그 산후풍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몸조리를 더 하셔야 돼요. 너무 급하게 하면 완전히 골병 날 수도 있다 그래. 그리고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 따님분이 막 엄청 건강하게 태어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건강에 순했다고 그랬나 그냥? 아, 그냥 순하다. 그렇게 그냥 태어났어요. 네, 둘째는 조금 갖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몸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좀 시간을 오래 잡고. 근데 바로 막 취업을 하고 일을 하게 되면 또 몸이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둘째를 가지는 게 매우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뭐지? 약을 조금 지어드시라고 하시네? 그 출산하신 따님. 보약, 한약 이런 거 있죠? 네. 그거를 조금 지어서 드시라고 하셔요. 네. 그래서 건강을 좀 이렇게 잘 케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미용실 하시는 요 분은 이제 엄마가 계속 케어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 속이 훈련해. 다행입니다. 네. 네.